아이들이 컴퓨터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입체적으로 도면을 만들어 봅니다. 기계 부품 등 제조업 분야는 물론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강서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공방 형태의 무한 상상실에서 열렸습니다. 무한 상상실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들,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용으로는 3D 프린터나 3D 펜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만들어냈던 것들을 직접 출력해보고 앞서 컴퓨터로 그린 그림을 모델링하고 출력 명령을 하면 3D 프린터가 작동합니다. 프린터는 재료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사물을 형성하는데요. 눈앞에서 고양이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출력된 모델을 보니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마냥 설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조금 신기했어요. 이게 녹으면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펜처럼 생긴 기계의 버튼을 누르면 펜 촉에서 가열된 액체 플라스틱이 흘러나오면서 바로 굳어 형상이 완성되는 3D 프린팅 펜. 가는 실이 서로 이어져 에펠탑을 완성했는데요. 아이들은 평소 갖고 놀던 장난감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 한껏 들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본을 만든 게 직접 이렇게 물체로 나온 게 신기하고요. 이거를 진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3D 프린터로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최근 각광받는 산업 3D 프린팅 기술을 체험하며 미래의 과학자를 꿈꿔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